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을 받은 수용인들 가운데 일부 생존자와 유족들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는데요. 소송이 어려운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1949년 제주 4.3 당시 어머니가 군사 재판을 받은 강철훈 씨. 어머니는 전주 형무소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고, 강 씨는 재판 내용은 물론 방법도 몰라 재심 청구를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긴 해려고나 생각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하죠. 아니 그때는 좀 망설였습니다. 좀 내용도 잘 모르고. 강 씨의 어머니처럼 4.3 당시 군사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끌려간 제주도민은 2,530명. 일부 생존 수용인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유족이 없거나 판결 내용을 몰라 재심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수용인 2천여 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으로 직권 재심 조항이 마련됐고,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1차로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을 우선 청구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군사재판을 이루어진 그 형태는 다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관련 증거가 되어서 재심 개시도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그 전국적으로는 그런 그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행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개별 소송을 마친 수용인을 제외한 2천여 명에 대해 2년 안에 모두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고 2천 명이 넘는 수용인을 재판해야 하다 보니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직권재심 청구로 70년 넘게 전과자 신분으로 낙인 찍혔던 수용인 2천여 명에게도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